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중국 회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제가 중국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올해 초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회사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커머스 기업이죠. 京东닷컴. 그리고 제가 아마 중국의 京东닷컴이라는 회사가 드론을 이용한 택배, 드론 충전소 이런 거 만드는 걸로 이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京东닷컴이 한국에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한국에 사무실 오픈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물건을 팔겠다는 게 아니고 한국에 물건을 사다가 중동에서 중국에서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京东닷컴이 한국에 오피스를 오픈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오피스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제품들을 京东닷컴의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건 뭐죠? 한국의 제품들을 소싱해 가지고 중국에서 팔겠다는 거죠. 이걸 왜 이런 걸 하냐면, 京东닷컴은 그 해외 직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한국 제품도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팔고 있냐면, 식음료, 화장품, 주방용품, 컴퓨터,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 관한 수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京东닷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직구 상품은, 직구 브랜드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오리온, 오리온 식품이죠. 3위가 락앤락, 예. 가정 주방용품이죠, 그죠? 메디힐, 예. 화장품이죠, 화장품. 마스크팩. 그리고 4위가, 5위가 농심입니다, 농심. 라면. 라면의 직구를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사다 먹어요. 예전에, 꽤 오래전에 제가 중국에 한번 갔을 때, 중국에서 이제 신라면을 먹어봤는데요. 신라면이 한국의 신라면하고 중국의 신라면이 달라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맛있어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제가 먹으려고 싸갔던 라면을 그 호텔에다가 그저그 저기 뭐죠? 호텔에다 팁 넣듯이 라면 하나 놔뒀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청소하시는 분께서 팁 대신 라면 넣어서 너무 좋아해서 라면을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쉐쉐쉐쉐 하는 것처럼 보고 중국 사람 한국 라면 참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직구를 통해서 라면을 많이 사 먹고 있네요. 특히 농심 라면을요. 다음 뉴스는요. 마이네즈 아시죠? 알리바바의 마이네즈. 중국의 되게 유명한 그 리더죠. 그래서 이 마이네즈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난 19일 날 이제 항저우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개발자 행사인 윈치 대회라는 걸 개최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순수 제조업과 순수 서비스업은 사라진다 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원래 이제 알리바바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신유통이죠, 신유통. 신유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었다면, 신제조는 제조와 서비스가 결합이 된다. 그게 뭐죠? 순수 제조, 순수 서비스는 없어지고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가 합쳐지는 건 어떤 걸까요? 사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가 결합이 되는 그런 산업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리바바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켜보다 보면 그런 이제 단초가 보이겠죠, 그죠? 알리바바는요, 마이네 알리바바는 참 선견지명이 있고 다양한 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봐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저희도 뉴스 브리핑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회 뉴스입니다. 네. 10월입니다, 10월. 오늘 10월 2일이죠? 10월에도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에서 평생교육원 세미나를 합니다. 네. 바로 내일 모레죠? 네, 내일은 개천절이니까 하루 쉬고 목요일날 저희 요즘 협회에서 가장 그 뜨는 강사 중에 하나가 최진아 전문위원입니다. 최진아 전문위원이 저희 저보다 한 개씩 선배님이신데 최진아 전문위원님이 사학규칙 작성이나 방법이라 작성 방법이라 강의가 벌써 1차와 2차를 거쳐 3차까지 시작입니다. 3차까지 많은 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세호 전문위원이라고 신입 전문위원인데 이분이 페이스북 마케팅 전문가세요. 제가 그동안 SNS 마케팅 강의를 했는데 제 자리를 이분한테 넘겨줬습니다. 박세호 전문위원께서 돈이 되는 페이스북이라는 강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강의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저 박진 전문 줄세는 마케팅 전문가 박진 전문위원님께서는
정치책은 고수가 되는 100가지 전략이라는 꿀팁을 전수하는 세미나도 개최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가 운영하는 기업정책정보신문 기자교육도 다음 주 금요일날 진행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제를 바꿨잖아요. 강의 주제를. 그래서 저는 다다음 주 월요일 22일날 크라우드 펀딩 R&D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업체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도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할수 있는지, 크라우드 펀딩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제 강의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24일 수요일 날에는 R&D 융합 제품 아이디어, 네. 업체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과제 조정 좋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줄수 있는 강의입니다. R&D라기엔 융합 제품 아이디어를 줄수 있는 R&D 융합 제품 아이디어 강의를 강지현 선임 전문위원님께서 강의하시고요. 저희 교육이사를 맡고 있는 신학수 전문위원께서 정책책은 108가지 맞춤 전략 특별 인터뷰. 사실 이 강의가 어떤 점이 되게 궁금합니다. 이 강의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가녹 선임 전문위원께서 산업기술 동향, 요 강의 되게 인기 있는 강의죠. 분야별, 산업 분야별로 산업 기술 동향 강의를 해주고 싶은 예정이고요. 이건태 수석 전문위원께서 환경마크 인증받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저희 협회에 블로그 전문가가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조순철 전문위원께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병준 전문위원께서 기업회생과의 더 이해와 절차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희 평생 교육원 특별 세미나도 굉장히 알찹니다. 예. 모두 모두 알찬 강의고요.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은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일반인분들은 세미나당 5만 원 내시면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협회로 와서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 들을 수 있는데, 협회로 와서 들으셔야지만 교재가 배포가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들을 만한 강의가 있으면, 한번 교재도 볼 겸, 강사분하고 인터뷰할 겸 해서, 협회 한번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가 됐네요.